이종규 선수가 이제 검토실에서 이 바둑을 지켜보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마 이 변화도 충분한 대비가 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지금 광주 소속과의 기용 선수는 이제 마지막 그 흔들 수 있는 곳이죠. 그렇습니다. 마지막 뭐 상대가 제대로 받으면 수가 안 되는데. 사실 뭐 지금 집으로는 배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에 뭐 마지막 뭐 해볼 수 있는 곳 해봐야죠, 뭐. 수가 안 되면 어쩔 수 없고요. 아, 지금 끊고 나가면은 수가 되는 거 아닌가요? 끊고 나가면. 수가 안 됩니다. 제가 요거 설명을 한번 아, 드릴게요. 예, 있고 끊고 나가면 제가 잘못 봤나요? 여기서 지금, 단수를 그러니까 치면요. 지금 이제 이곳을 착각하기 쉬운데, 아니죠. 저쪽을 먼저 단수를 치고 똑같습니까? 똑같아요. 어디를 두더라도 때려내면, 네. 그러니까 밀더라도 이거 젖히면 수가 안 나거든요. 아, 그러네요. 한 점이 지금 세 점이 주고 그러니까 있죠. 수술을 받고서 이쪽을 먼저 두더라도 거기 때려내게 되면, 아, 네, 그러네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이 공백이 채워 있으면 수가 돼요. 유관무가가 네, 될 수가 그러니까 이렇게 있고요. 두고 패로 들어가기 때문에 수가 되는데, 아, 근데 이곳에 부담. 공백이 없으면 수가 되지 않습니다. 후퇴를 했네요. 네, 지금 약간 저런 이유 때문에 응원하는 쪽에서는. 그러니까 이종진 선수가 이곳을 정확히 술기는 하지 않았던 것 네, 같습니다. 그렇습니다.